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면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의 옛 여름 풍습 중 하나가 천에 감물을 들여 지혜롭게 여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감쪽같이 여름나기를 보낼 수 있는 감물들이기 체험 현장으로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땀과 냄새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 이 여름을 현명하게 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더위에 맞서 시원하게 여름을 났던 선조들의 지혜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감과 쪽 등의 천연 재료를 이용해 자연의 빛깔을 담아내는 천연 염색으로 감쪽같이 여름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더운 여름을 앞두고 제주 시내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천연 염색 강좌가 열렸습니다. 제주에서 땡감으로 부르는 풋감과 쪽을 이용해 염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뭘 강의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오늘 감, 쪽을 이렇게 들어볼 건데, 쪽에 담갔다 오면은 아주 멋있는 새 옷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네. 그냥 말씀 중에 쪽이라는 단어 썼는데요. 네. 쪽이 뭐예요? 쪽이 식물이에요. 쪽 식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7월 중순에서 8월에 재배해서 베어내죠. 서서히 서서히 색의 변화가 쪽물에 옷을 담가 조물조물 염색을 시작하는데요. 집에서 안 입는 옷을 활용해 업사이클되는 과정도 배우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잡을 적에 그냥 무자, 요걸 이렇게 쫙 좀 조금 이렇게 무늬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더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자연 그대로 요것이 다 무늬가, 이 위에 올라온 부분 이렇게 진한 파란색이 되고 이 속에 들어간 거는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예. 어떤 원리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요 속에는 염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걸로 왜 요렇게 해서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못 들어가게. 얘네들이 너 들어오지 마. 너는 나는 염색이 싫어. 그래서 요쪽 요거는 염색이 안 되고 이 위에 있는 부분만 염색이 되는. 그러면서 무늬를 잡는 겁니다. 천을 실로 묶어 그 부분에 염색약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홀치기 기법으로 물을 들이는데요. 염색 후에 감았던 실을 풀면 묶은 모양의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사항이 고무줄을 풀지 않는다는 거, 꼭 짜서 빨리 이제 공기와 접촉하게 잘 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짜세요. 끝내서 짜고. 쪽염을 하고 난 후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줍니다. 색깔만 봐도 시원한데요. 실제로 쪽염색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햇빛을 말리는 과정이잖아요. 네. 우리가 입고 다닐 때 계속 이제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그러니까요. 색이 파래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죠. 이제 이 상태는 지금 우리 발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햇빛을 맞아도 돼요. 근데 다 깨끗이 빨래하고 난 다음에 입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봉지에서 네. 쪽염색은 땀이 배지 않아 냄새가 나지 않고 통기성과 흡습성이 좋아서 여름엔 시원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이야. 뛰어나다고 합니다. 청색의 고운 빛깔은 심신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자연 치유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오, 이야, 이야. 이거 장식용으로 걸어놔도 되겠어요, 이거. 입는 것도 좋지만은. 버려질 뻔했던 옷이 쪽물을 만나 세상에서 하나뿐인 멋진 옷이 됐습니다. 이번엔 감물 염색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제주에서 예로부터 흔히 땡감으로 알려진 떫은 감을 이용해 광목천에 감물을 드립니다. 주무르니까 막 거품 나오는데. 네, 거품이 이제 얘네들이 그 탄닌 성분이 있어서 거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하얀 거품이 나올 때까지 주물러 주는 거죠.
거품이 많이 나올수록 뭐 그러니까 재료 상태가 좋나요? 그죠. 그 요 안에 그 천에 천 그 조직 안에 그 감물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물을 들인 후엔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만든 갈옷은 여름엔 시원하고 습기에도 강해 땀을 흘려도 몸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빠랑 동생. 아니 어떻게 혼자 온 거 아닌 거 같고 어떤 계기로 여기 참가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여기 같이 오자고 하셔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체험도 하고 이제 전통 염색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니까 좀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감물 들이기 체험을 처음 해본 거잖아요. 네, 처음이죠. 옛날에 이제 밖에서 옷을 타입 쓸 때랑 그렇죠.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일단 성취감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살짝 달라서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에 나와 있는 이제 품들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입는 거라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만든 사람들의 과정을 우리가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이랑 다 같이 와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염색한 천을 이용해 마스크와 팔토시, 양말과 속옷 등 다양한 제품들도 만들어 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곳에서는 수강도 받고 체험도 하고 네. 참 다양한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인하로 사회적협동조합은 1도 2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저희들은 주민들의 생활문화 공동체로서 주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강좌 그리고 그런 생활문화 강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들의 취미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렇게 염색한 게 뭐 특별히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 통기성이 좋고 우선 자외선 차단이 되고 네, 자외선 차단이 되고 일단 이것이 코팅이 되니까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고 또 비가 와도 달라붙지 않고 그런 이점이 있죠. 일단은 우리 인체에 좋으니까 화학염료하고 틀리잖아요. 이건 우리 우선 자연 소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체에 좋고 이게 애들 방에 남자들 방에 가면 조금 나 애들 키우다 보면 조금 냄새가 나죠. 남자 냄새 특히. 근데 이걸로 베개하고 친구를 하면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그런 것이 많이 돼요. 저 없어지고 많이 안 나고 또 어쨌든 우리 애기들은 이런 걸 해보니까 여름에 너무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친구들을 다 성큼 다가온 여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되신다면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그리고 항균성까지 뛰어난 천연염색 제품의 옷을 골라보면 어떨까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의 고운 빛깔, 자연을 담고 자연을 닮은 가장 자연스러운 천연염색 옷으로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보아요.